아이디 조현주님께서 발끝을 30도로 벌리면은 무릎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5도로 벌려서 하면은 무릎이나 골반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분이 고민이신 건 5도로 발끝을 조금만 벌리고 스쿼트를 하면은 고관절이 잘 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. 일단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. 영상은 대만의 쿠오, 풀네임은 제가 잘 발음을 못하겠는데, 쿠오라는 선수의 200kg 스쿼트입니다. 이 선수의 체중은 58kg고, 200kg 스쿼트를 발끝을 아주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는 모습입니다. 이렇게 발끝의 각도는 사람마다 맞는 각도가 있습니다. 30도라고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말을 한 이유는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던 거지, 보폭은 어깨 넓이, 뭐 발끝은 30도, 이렇게 말씀드린 건 가장 일반적인 정도입니다.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고, 일부러 보폭을 넓게도 해보고 발끝을 많이 벌려도 봤는데, 저 같은 경우에 발끝을 많이 벌리게 되면 앉았을 때 안정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요즘에 5도에서 10도 정도로 조금만 발끝을 벌리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데, 이게 저한테는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폭은 저는 약간 골반 넓이 정도이거나 약간 넓게, 아니면 골반 넓이 정도, 이것도 그날그날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 정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마다 보폭이라던가 발끝 넓이가 다릅니다. 나는 뭐 발끝을 많이 벌리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, 앉으면서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다 한다면 발끝을 좀 모아서 해보시면 됩니다. 근데 또 여기서 실수하는 게, 발끝이 앞을 바라본다고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, 무릎이 나가는 걸 제한하고 뒤로만 앉게 되면은 또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. 발목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맞춰서 스쿼트를 해야 됩니다. 저는 오늘 2세트까지는 발끝을 더 조금만 벌렸는데, 세 번째 세트부터는 발끝을 처음 2세트보다는 한 조금 더, 한 5도 정도? 아니면 5도보다도 안 되게 약간만 더 벌렸는데, 3세트부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스쿼트가 된것 같습니다. 어제 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발끝을 거의 11자 가깝게 조금만 벌리고 했는데, 어제는 또 그게 저에게는 잘 맞았습니다. 이렇게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보폭이 약간은 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, 몸을 풀때 그날 스쿼트를 할 자세를 어느 정도 찾아가면서 스쿼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교과서에서 찍어놓은 것처럼 이게 정답이다, 뭐 이렇게 하는 게 항상 맞다라는 건 없습니다. 컨디션에 맞춰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그날에 그날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스쿼트를 진행하고, 5세트 진행하고, 그 다음에 종아리, 그 원판 꽂아놨던 거 그대로 종아리를 가볍게 자극을 주고 운동을 끝냈습니다. 오늘 스쿼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, 그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위에 능력이,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코로나 걸리고 나서 몸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, 먹는 거를 먹고 바로 눕고 이랬었는데, 그때 다시 위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위에 좋게 먹고 바로 눕지 않고, 여러분들도
바로 좀 앉아서 있다가 그 다음에 눕고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